여러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공통 모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통 모듈은 어느 저장소에 속하는 것이 좋을까요? 애매하겠죠. 만약 공통 모듈이 스스로 저장소가 될 수 있고 원하는 이름의 폴더에 존재할 수 있다면 좋겠죠. 특히나 여러 버전이 있을 때 특정 버전과 디렉토리를 연결시켰다가 또 높은 버전에 대한 반영 준비가 되었을 때 언제든지 쉽게 변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게다가 수많은 모듈이 사용되고 있는 저장소에서 지금 개발에 필요한 모듈만 복제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저장소는 복제하지 않는다면 저장소를 작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기세 환상적인 기능인 서브 모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원격 저장소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신다면 원격 저장소를 다루고 있는 Git 백업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우리의 예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세 개의 저장소를 만들 겁니다. 슈퍼, 서브1, 서브2. 그리고 슈퍼 저장소는 서브1과 서브2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 모듈에는 lib이라는 폴더가 있고 모듈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lib이라는 폴더 아래에 서브1이라고 하는 저장소를 복제해서 넣을 거예요. 모듈1에는 서브2라는 저장소를 복제해서 넣을 겁니다. 바로 그 복제된 저장소들을 서브 모듈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서브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저는 GitHub에다가 저장소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슈퍼고, 또 하나는 서브1이고, 또 하나는 서브2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 저장소를 저는 저의 에디터에 등록했습니다. 슈퍼, 서브1, 서브2. 슈퍼, 서브1, 서브2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자, 먼저 할 것은 부품으로서 사용될 서브1과 서브2의 커밋을 좀 할 건데요. 자, touch라는 명령어는 빈 파일을 생성할 때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저는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변경해 가면서 버전을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좀 보기가 편하거든요. 자,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서브1에 1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저 1을 저는 커밋할 겁니다. git add 해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add 시키고요. commit -m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서브2에서도 touch1 git add.git commit -m 1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저장소 모두 1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저 저장소를 원격 저장소로 푸시를 해야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꿈꾸는가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저는 저 슈퍼라고 하는 저 저장소에 lib이라는 폴더에 서브1의 소스 코드만 넣는 것이 아니라 서브1 저장소 전체를 lib 안에다가 클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모듈이라고 하는 폴더에 서브2를 클론하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장소의 주소를 알아야겠죠? git remote-v로 저장소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럼 저 저장소를 우리가 서브 모듈로서 추가할 때는 git serve module add 그리고 저장소의 주소를 줬고요. lib이라고 하면 lib 폴더 안으로 클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서브2의 주소를 어디로? 모듈에 클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슈퍼라고 하는 저 폴더 안에는 립과 모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기고 .gitmodules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 저 중에서 우리 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립으로 들어가서 제가 git log를 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그 서브 1에서는
C66이 최신인데 우리의 립에도 C66이 최신인 상태가 된 거죠. 즉, 클론이 된 겁니다. 자, 부모 디렉토리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한번 스테이터스를 통해서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처음 git modules라는 파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립과 모듈이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중에서 .git modules는 뭐냐면 립이라는 폴더에는 이 주소가 클론된다. 모듈에는 이 주소가 클론된다. 라는 이 서브 모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git modules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립이라고 하는 것은 저 립 안에 들어가 있는 저 1이라고 하는 저 파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lib이 어떤 버전으로 체크아웃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자, git log를 한번 해봅시다. 아니죠, git diff 그리고 cached. 왜냐, 지금 스테이지 에어리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lib이라고 하는 것에 서브 프로젝트가 어떤 커밋과 연결되어 있는가, 어떤 커밋에 체크아웃 되어야 되는가 라는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C6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60은 이거죠. sub2는 어때요? git log 보시는 것처럼 fe가 최신인데 fe가 최신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git modules는 각각의 폴더가 어떤 저장소와 연결되는가를 정의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요 lib이라는 것과 module이라는 것은 각각의 폴더가 어떤 버전과 연결되어야 되는가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우리 그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commit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뭐 init sub module 이렇게 commit 메시지를 적고요. 엔터를 치면 이제 우리는 .git modules라는 파일과 그리고 lib과 module이라는 이 정보를 우리의 저장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서브 모듈들과 연결된 슈퍼 프로젝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브 모듈을 우리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슈퍼 프로젝트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저는 mv 명령을 통해서 1을 2로 바꿨어요. 그리고 git add.git commit-me 그리고 git push까지 한 번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sub1에는 2라고 하는 내용이 변경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의 슈퍼의 lib 밑에도 2가 돼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git pull을 하면 되냐? 안 돼요. 왜요? 여기 있는 lib은 별도의 독립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 자, lib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lib 안에서 git pull을 하면 저 lib은 독립된 저장소이기 때문에 원격 저장소로부터 땡겨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스테이터스로 확인해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lib이 저렇게 빨간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diff를 한번 해볼까요? 즉, lib은 C66이었는데 C66 이거죠? 54로 바뀌었다. 54는 이거고요. 두 번째 커밋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 lib 안에 있는 새로운 코드에 맞게 여러분의 이 슈퍼 프로젝트의 코드를 개선을 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걸 확신하면 그때에 이 서브 모듈의 이 버전까지를 포함해서 커밋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커밋해 볼까요? git commit -am update sub1 그리고 2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원격 저장소로 푸시를 하시면 다른 개발자들에게도 배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여기 있는 서브1과 서브2 모두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를 3으로 바꿨고 git add.git commit 이렇게 했고요. 푸시까지 했습니다. 자, 얘는 1을 2로 바꾸고 git add.git commit .e git push까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서브 모듈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립으로 들어가서 풀하고 밖으로 나와서 모듈로 들어가서 풀하고 귀찮겠죠? 자, 이걸 한 방에 하는 환상적인 기능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git serve 모듈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서브 모듈들을. 근데 어떻게? 원격 저장소의 최신을 이 지역 저장소의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저 뒤에 있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리모트 옵션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한 방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예. 자,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업데이트가 있고요. 리모트가 있는데 리모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슈퍼라는 프로젝트에서 마지막으로 커밋하면서 연결된 버전으로 바뀌어요.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2와 1이 됐죠. 자, 그리고 리모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립과 연결되어 있는 원격 저장소, 얘잖아요. 얘의 최신 버전 여기 있는 01b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즉, 그냥 업데이트만 하면 이 립을 커밋한 시점에서 연결된 버전으로 가고요. 리모트를 하게 되면 이 립이 연결되어 있는 원격 저장소의 최신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또 이런 것도 좀 알아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립의 버전과 립과 연결되어 있는 원격 저장소의 버전이 다르다 라는 거죠. 그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을 때는 git serve 모듈에 summary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엔터 쳐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립은 현재 54로 커밋되어 있는데 지금 업데이트를 통해서 01b가 업데이트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아직 커밋하지 않은 3번이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summary는 즉 우리 status처럼 커밋하지 않은 서브 모듈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it serve 모듈 엔터를 쳐보시면 현재 이 lib이라고 하는 저 폴더가 01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3번이죠. 이 3번에 연결되어 있다. 자, 3번으로 체크아웃되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앞에 더하기가 있는 것은 아직 그 버전은 커밋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좀 설명이 좀 마땅치가 않은데 저 스스로도. 자, 그럼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업데이트라면 뭐라고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커밋한 버전이거든요. 그리고 스테이트를 git serve 모듈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54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 리모트를 하고 그리고 다시 서브 모듈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01로 바뀌었고 앞에 더하기가 붙어서
커밋하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커밋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서머리를 확인한다. 그럼 커밋되지 않은 버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커밋을 해볼까요? 스테이터스라니까 립과 모듈 모두 바뀌었고 git commit을 통해서 sub1은 3으로 바꿨고 sub2는 2로 바꿨다 라는 메시지를 적고요. commit을 하면 자 이제 sub 모듈만 실행시키면 앞에 더하기가 없습니다. 왜요? 저 디렉토리와 연결된 버전과 원격 저장소의 최신 버전이 같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서머리를 해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커밋할 게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그 각각의 폴더에 원격 저장소에 서브 모듈 원격 저장소의 특정 버전을 체크아웃 되도록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연결할 때는 커밋을 통해서 연결한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생겼어요. 자, git sub module 할 때 업데이트는 이 디렉토리에 연결된 버전으로 체크아웃한다. 리모트는 이 디렉토리의 원격 저장소의 최신 버전으로 체크아웃한다. 그리고 recursive 라고 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저 뭐냐면 만약에 립이 누구예요? 요 sub1이거든요. 근데 저 sub1도 sub 모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이 하위에 있는 모든 애들을 동시에 업데이트한다라고 할 때 recursive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sub 모듈을 구축을 하면 또 엄청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저 sub 모듈들이 수백 개라고 한다면 그것들에게 일괄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브 모듈 for each라고 하는 저 명령어 뒤에다가 git log19 이렇게 하시면 lib으로 들어가서 그 lib에 log를 출력하고요. 모듈로 들어가서 log를 출력합니다. 만약 여러 개의 명령을 주고 싶다면 따옴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미콜론 ls-al 이렇게 하면 더 복합적인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진짜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서브 모듈을 사용하고 서브 모듈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저 슈퍼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서버로 푸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저 슈퍼를 복제해 갈 때 그냥 복제하면 안 돼요. 뭔가 좀 이상하게 동작해요. 왜 이상하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복제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원격 저장소를 한 번 더 카피할게요. 자, 바깥쪽으로 나가고요. 이 클론을 통해서 저 저장소를 슈퍼2라는 이름으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슈퍼2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 디렉토리를 저의 저장소에 이렇게 등록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면은 립과 모듈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건 왜 그러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서브 모듈이 수백 개예요. 그리고 각각의 서브 모듈이 또 수백 개 서브 모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단지 버그 하나를 패치하려고 임시로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모든 서브 모듈을 클론한다면 얼마나 비효율이 심하겠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git을 클론을 하면 기본적으로 서브 모듈을 클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클론을 하셔야 돼요.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git sub module init 그리고 뒤에다가 init 하고 싶은 사용하고 싶은 서브 모듈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자, 우리는 lib만 가져오고 모듈은 가져오지 않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모든 걸 다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lib만 적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저렇게 한 줄이 뜨고 실제로 클론은 아직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저의 슈퍼2의 .git 디렉토리 안에 config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저 저장소에 대한 설정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lib의 저장소가 누구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듈의 저장소에 대한 정보는 없죠. 즉, .git 모듈스는 이 슈퍼 프로젝트의 모든 서브 모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config 파일에는 여러분이 사용할 저장소에 대한 여러분이 사용할 서브 모듈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git sub 모듈 업데이트를 하면 업데이트가 뭐였어요? 이 lib과 연결되어 있는 버전으로 체크아웃 하는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모트가 붙으면요. 원격 저장소의 최신 버전으로 체크아웃 하는 거죠. 업데이트. 자, 그러면 클론이 시작이 되고요. 클론이 끝나면 보시는 것처럼 lib 안에 드디어 3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듈은 우리가 제외했기 때문에 저 안에는 코드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서브 모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서브 모듈이 왜 필요한가? 서브 모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짧은 토막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서브 모듈의 의미를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수업에서는 이 저장소 안으로 들어가서 서브 모듈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편집하고 동기화하고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몰라요. 예, 제가 공부 좀 해서 후속 수업으로 만들거나 또는 여러분이 필요하면 또 그것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브 모듈을 알게 되신 거 축하합니다.